자, 유닛 31 첫 번째 시간입니다. Fright이 공포란 뜻이고요. 전미사가 붙어서 어떻게 의미가 바뀌는지 확인해보죠. Frighten 하면 동사와 전미사가 붙죠. 그래서 무섭게 하다라고 되고요. Frightening, ing가 붙고 frightened, id가 붙는데 둘 다 형용사 전미사입니다. ing는 능동요미니까 공포를 주는, id는 수동요미니까 공포를 받는 이렇게 되고요. 공포를 주니까 무서운, 공포를 받아서 겁먹은 이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ing는 능동일 때 쓰는 전미사죠. 그래서 하는, 주는, 시키는, id는 되는, 지는, 받는, 당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하, 주, 시, 돼지, 밭, 땅이죠. 하주시가 돼지 밭 땅, 하주시가 돼지 밭 땅,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죠. Nonsense. Nonsense. Stop speaking. 말하는 것을 멈춰. 그만 말해. 무엇을, nonsense를. sense가 의식이나 sense인데 그게 non 부정 접두사죠. 자, sense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허튼 소리입니다. 허튼 소리. nonsense, 허튼 소리 그만해. 네. nonsense, nonsense. 그 다음, appealing. appealing, laugh. 웃음이죠. 어떤 웃음일까? appeal은 매력이란 뜻이죠. 매력을 ing 주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말 그대로 매력적인 웃음. unappealing laugh. appealing, appealing. 그 다음, casually. casually. know him, 그를 알고 있습니다. casually. 자, casual은, 캐주얼한 그녀와 우연한 만남할 때, 우연하는 뜻이 casual이 있고요. casual은 우연한 말고, 우리가 casual한 복장은 뭐니? 평상복이죠. 평상시 입는 복장, casual. 자, 평상복, 평상복의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평상복이니까 격식을 갖추니, 격식이 안 갖추니, 그래서 격식 없는. 그래서 평상복의 격식 없는 우연한 이런 의미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casual. 자, 저 우연한에서 casual 하면 우연히 무심코 이런 뜻. 우연히 그를 알다, 무심코 그를 알다. casually, casually. 그다음 armed. armed with knowledge. 지식으로 armed하다. arms가 이게 무기란 뜻이죠. 무기. arms. 자, 팔을, 복수죠. 팔을 양쪽으로 공격하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arms, 무기. 거기에다가 ed 붙었죠. 이는 돼지 받다, 되는 지는 받는, 당하는. 자, 무기가 주어지니까 갖추어진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지식의, 지식이,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진, 그러니까 지식으로 무장된. 지식이란 무기를 갖춘. 그래서 무장된. armed가 무장된이란 뜻이네요. armed, armed. 그 다음, frightening. 자, frighten에다가 ing가 붙었네. frightening scene, 장면들이죠. 자, frighten은 무섭게 하다 해서 ing가 붙었죠. 무서움을 주는 거니까 무서운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잠깐 보고 왔죠. 무서운 장면들. 봐봐. 이 장면들은 무서움을 받니, 무서움을 주니. 장면들은 무서움을 주죠. 그래서 ing입니다. 무서운 장면들. 요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frightening, frightening. 그 다음, competence. competence죠. academic, I sharp accent거죠. academic, 학문적인 competence. competent는 유능한이라는 뜻인데, 원래 compete가 경쟁하다죠. 그죠? compete가 경쟁하다니까, 경쟁할 수 있는 거라, 있으니까 유능한. 거기다 명사, 전미사가 붙었죠. 그럼 유능함이겠죠. 그래서 학문적인 유능함. 그래서 학문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학문적인 능력, 유능함, 능력. competence, competence. 그 다음, distant. distant place, 장소들이죠. 어떤 장소일까? distant. 자, 뒤에서 떨어져 stand 서 있는 거죠. 뒤에서 떨어져 서 있으니까 좀 멀리 있고 먼 느낌이 드니? 그래서 먼 장소들, 멀리 있는 장소들. 명사로 distance는 거리란 뜻입니다. distant, distant. 그 다음, mighty. mighty, mighty. Christ, 충돌. mighty, mighty. 어떤 충돌? dynamite를 떠올리면, dynamite의 힘이 있는,
형사성에서 붙었네.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마이티, 강력한 크래시 충돌, 마이비 마이비. 그다음 스웨어, 스웨어 힘, 그에게 to secrecy, 비밀을 지킬 것을, 그에게 비밀을 뭐하다? 스웨어하다. 자, 스웨어죠. S하고 웨어, 웨어는 착용하다, 입다 날죠. S라인 옷을 입겠다고 맹세하는 뚱보를 욕하다. 스스로 다이어트하고 몸매를 가꾸고 건강이 우선이죠. 그죠? 무조건 생각한 거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자, S라인 옷을 입겠다고 맹세하는 뚱보를 욕하다. 억지로 외우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뭐 비할 의도는 없습니다. 자, 맹세하는 1번, 욕하다 2번, 이렇게 가죠. 그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뭐 swear, 맹세하다, 이런 놈이고요. swear, swear. 그 다음 두 번째 swear and each other, 서로서로 S라인 옷을 입겠다고 맹세하는 1번, 뚱보를 욕하다 2번이었죠. 서로서로 욕하다, swear and each other, 서로서로 욕하다. swear, swear.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